여기가 자 벌써 맨 뒷자리 이쪽은 누가 차지하고 있네요. 여기가 맨 뒷칸이라 소음도 많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뭐 특색 없는 중간칸보다는 맨 뒤에 있는 것이 후면 주행 영상 찍을 때도 더 나을 것 같기도 해서 이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네, 한번 보실까요? 탑사이 정션. 순바이 클럽 가는 기차. 어제 잠깐 체험을 하고요. 오늘 또 기차를 타면서 느낀 것이 태국은 이제 아직 고속철이 발달되지 않고 나라가 꽤 넓죠. 그래서 기차가 야간 열차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물론 이제 방콕을 비롯한 메트로폴리탄에는 근교 통근 열차를 또 많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장거리 열차는 야간 열차, 나이트 트레인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등열차는 대부분 야간열차입니다. 그리고 주간에도, 주간에는 이제 우등열차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쉽게 이용하기에는 너무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런 이제 완행열차는 그야말로 서민들, 아니면 저같이 기차 매니아들이 이용할 만한 거죠. 물론 저쪽에 뭐 외국인 저 사람들 아예 그냥 자전거까지 갖고 다니네요. 이게 저 종점인 춘풍까지 갈까 하는 생각 처음에는 했었는데 하루 주행 거리로는 너무 멀더라고요. 지금 6시 40분에 출발해서 수라탕에 도착이 오후 1시 22분이거든요. 예정이 1시 22분인데 또 뭐 딱히 그 시간에 도착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페당베사르에서 하디아이까지 돌아올 때 원래 3시 40분 출발 기차였는데 뭐 국경에서 사람이 뭐 많아서 지체돼서 그런 것 같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는 1시간 40분이나 늦게 출발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다녀본 바로는 일본 정도 되면 일본 같으면은 정시성이 굉장히 높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시성이 굉장히 높고 또 대체편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약을 하고 이렇게 갈 수는 있는데 이런 나라에서 기차로 장거리 여행을 할 때는 미리 이렇게 하루에 갈아타는 표를 미리 확보해두기가 조금 꺼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환승 시간이면 한 서너 시간씩 되면 혹시 모를까. 예를 들어서 환승 시간이 한 시간 이내다. 이러면은 좀 꺼려집니다.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번 그 여행에서도 마지막 날 그런 지금 상황이 지금 예정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방콕에 도착해봐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쪽에 지금 기차가 하나 들어오고 있는데 여객기차인지 여객기차라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방콕에서 출발한 기차가 나이트 트레인이 지금 도착할 때가 되긴 했죠. 한번 볼까요? 한번 이렇게 기차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